그동안 일부 강의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나라는 것이, 이때까지 영적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경우도 있었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도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지금부터는, 결국, 매 순간마다, 올바른 생명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즉, 지금까지라는 것은 우리들의 과거입니다. 네. 과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예. 이 악령들은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나의 현재를 지배하고 미래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설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래요. 참,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러면서 그 좋았던 과거를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해요? 망가뜨리는 데 사용해. 예. 그리고 또,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게 좋아질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어디다가 세우려고 그래요? 과거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를 놓지 않고 계속 과거를 끌고 당겨,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과거라는 것이, 나의 과거라는 것이 짐이 되어 있어요. 그 짐을 이제, 이 과거를 좀 우리가 과거로부터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라면, 작년도 과거가 될수 있고, 10년 전도 과거가 될수 있고, 또는 언제도 과거 될수 있죠? 어제도 과거가 될수 있고, 예. 아까도 과거야, 과거야. 그렇죠. 우리는 자꾸 앞으로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금방금방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과거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하면 나는 항상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잘못 선택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그 과거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저는, 저도 공포증에 시달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공포증 때문에 만났어요. 저는 그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다. 왜 그랬냐면 이거 뭐저 체풀 시간에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보면 뭐 들을 얘기 하나도 없어. 주로 이제 목사님들 불러다가 하나님 얘기하는데 아주 질색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는 거라. 그러니 이제 강제로 출석하게 되니, 야, 하나님이, 아이고, 나는 강제하는 하나님은 딱 질색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싫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학생들도 아주 병신같이 보이고, 그래서 아, 나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가서 자살하려 그러다가 또 독감에 걸려 가지고 이게 살고 싶은 그 이상한 내가 이해 못하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이 이상한 살고 싶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살고 싶은 의지. 이 생에 대한 의지. 그것이 있다는 사실 내 속에 그걸 발견하고 이거는 뭘까? 이건 어디서 왔을까? 지금 나는 죽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것은 어디까지는 뭐예요? 이 세상은 살아야 될 이유 없다. 죽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차원은 어디 차원이에요? 의식 차원이에요. 의식 차원. 그래서 5% 의식으로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죽는 것이 현명하다. 그건 5% 안에서는 그 결정이 확고했어요. 근데 독감에 딱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은 내 의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싶지? 근데 살고 싶은 게 사실이 아니에요. 너무나 리얼해.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이게 실제적이야. 근데, 내 5%의 의식 가지고는 내 95%의 무의식이 자꾸 살아라 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라, 상구야, 살아야 돼. 하는 그 욕구는 누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했을 텐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판에 그게 어디서 오는지 꼭 내가 야 나는 이상구라는 인간이 상당히 합리적인 인간인 줄 알았더니 지금 나를 보니 뭐예요? 이 이상한 놈이야. 앞뒤가 뭐예요? 안 맞아.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지, 이 살고 싶다는 이 의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그것을 알아낼 때까지는 자살을 보류하고, 돈 잘 벌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가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벤츠도 사고, 집도 좋은 데로,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가고, 이제 그러면서 잘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마음껏 뭐 쉽게 마음껏 벌어가지고 펑펑 쓰면서, 그러고 사니까 막 천국 같아, 여기가. 그러다가 너무 좋다. 그러다가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다 그랬죠. 뭐 앞으로 중고차 타고 댕겨야 되려면 뭐예요? 죽어버릴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미친 소리도 하고, 그 뭐 혼자 들떠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느 날 벤츠를 타고 병원을 출근하는데 차 안에서 야,
참 좋다. 내가 벤츠를 몰고, 이야, 이렇게 화려하게, 예, 바다가 보이는 집에 수영장도 있고, 저, 드디어 정원도 있고,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덜컥 드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뭐예요? 놓친다면 이거를 놓치면 어떡하지? 예. 네. 그러면서 그럼 어떤 경우에 놓칠 수 있어요? 암 걸리면 내가 암 내일 모레 내 몸속에 암이 있다는 판정이 나면 어떡하지? 와, 그러니까 야, 그럼 큰일이야.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야, 혹시 내가 암 걸린 거 아니야, 지금? 암이란 거는 대부분 증세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환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도 그 나타날 때까지, 뭐, 3년, 4년,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내 몸속에 꼭 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무서워지는 거야. 내가 이 암이 뭐 어떡하지? 예. 자, 그러면서 밤에도 자려고 부를 거면, 아, 암. 뭐? 암 공포증이야. 아, 그러면서, 잠을 자꾸 설치게 되고, 자꾸 암 걸려서 뭐 진단받고 뭐 치료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자, 이 상상할수록 나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병 낫고 내가 건강해서 다 새로운 생활을 하는 그런 상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악령들은 자꾸 죽는 상상, 나쁜 상상, 그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파를 자꾸 베타파, 나쁜 파로 만들어서 유전자를 자꾸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때는 제가 이런 이론을 몰랐어요. 야, 그렇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 나중에는 불안했었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리만큼 불안에 떨고 있어요. 공포증이야. 야, 이런 거를 공포증이라고 그러는구나. 옛날에는 무슨 공포증, 무슨 고소 공포증이니 무슨 공포증 뭐 있는 사람 보면 조금 바보 같았는데. 아이고, 참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상구가 이 공포증에 걸린 것 같아. 아, 영. 근데 이게. 그러면 검사를 해보든지. 근데 검사도 하기 싫어. 그러면서 무서워. 야, 이렇게 공포증이 점점 심해지니까요.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꾸 유전자는 꺼져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엔돌핀도 안 나오고, 우울증 비슷하게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면역, T세포 유전자들도 꺼져가니까, 면역력도 자꾸 약해져서 자꾸 뭐, 독감에 걸리고, 이 형편 없는 거야. 큰일 났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정신과 의사 찾아가 봐야, 뭐, 진정제. 그렇죠. 신경안정제. 그러나, 그 신경안정제가 악령을 내어 쫓아주지는 못해요. 그저 증세 치료. 걸레질 자꾸 하는 거죠. 야, 참 황당해.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신경 안정제만 먹어서 안 된다는 거는 너무나 제가 잘 아니까. 아.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포증. 그래서 이 공포증이 심해지면 이제 소위 공황장애라는 병이 옵니다. 공황장애는 뭐냐면은 이제 공포증은 이제 혼자서 암이 있으면 큰일인데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공포증이고 공황장애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공포증이 걸려서 좀 이러고 있다가 멀쩡한데 갑자기 막 이 공포가 뭐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으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 요즘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막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자기 몸이 혹은 자기 마음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 지경이지만은 버텨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죽겠어. 근데 버텨내야 돼. 근데 이걸,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당하면, 혹시 못 버텨내는 경우가 올까봐 그것도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극을, 말을 탁 들었는데, 와! 하고 공포가 그냥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요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또 이 미래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 잘릴 줄도 모르고, 이런 불안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러한 공황장애라는 게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악령이 상구를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작전이 시작된 거야. 그러면 지금은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하니까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때는 내가 나를 볼 때고 이 쪼다야. 왜? 제가 모든 공포증 환자를 어떻게 봤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좀 모자라는 인간들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봐죠. 이제 나도 모자라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그런데 해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져요. 그때, 한국에서, 그 당시 우리 장모님이 이제 그 이 무속을 좋아했어요. 점 보는 거. 근데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고 왜 항상 그렇게 불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미국 보내놓은 딸에 대해서도 뭐 뭔가 불안해.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 이 공포증 환자들이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디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찾아가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때가 뭐 한 5월달 정도 됐는데 9월달에 사위한테 큰 애군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중병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 점쟁이가 그러더는 거라. 편지하고. 그런데 그 중병에 안 걸리려면, 예? 이 부적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와,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암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해 있는데, 아이 점쟁이가 9월 달에 안 걸릴 수도 있다. 이제 지금 공포증은 이미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막 꼭 9월달에 걸릴 것 같아. 옛날에는 그런 편지나 부적을 한국에서 보내면 막 그 두 말 없이 다 무조건 박박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내가 공포증에 걸려 있으면서 그걸 받으니까요. 도저히 찢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거 찢어가지고 혹시 암 걸리면 걸리는 것보다 안 찢어서 안 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와, 여러분, 그거 생각을 했어, 제가요.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아, 옛날에 내가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던 거를 그때나 안 찍고 접어서 내 지갑 안에 넣는데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 공포증에 두려우면 창피고 뭐 없어요. 창피한 짓을 하게 돼 있어. 왜? 이 안전하려면. 그렇죠. 와,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이상구의 생애에서 그 순간이 가장 비굴하고 창피했던 순간이야. 내가 미국 의사야. 미국 의사가 청량리 뒷골목에 어느 무속인이 그려준 그 무식한 무조건이 그려준 이 부적을 접어서 지갑 안에 넣는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요. 막 창피해서 죽겠어. 그런데 암 안 걸리는 게 낫잖아. 창피하고 암 안 걸리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걸 지갑에다 넣고 벤츠를 몰고 그 최신형 최첨단 병원을 덜락날락하는 아하,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참이 무서우니까 못할 짓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돼버렸을까? 어쩌다가 이 부적을 갖고 댕기는 인간이 돼? 이게 막 나중에는 암보다 그게 막 더 괴롭더라고요. 내가 부적을 갖고 댕긴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 부적이 있으면 안 걸린다 그랬잖아.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뭐예요? 의존하고 있어 또. 참. 예. 그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적 쪼가리를 의지하고 있나? 아, 그러는 나가 또 너무 창피하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결국 하게 됐냐고 하면,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어야는 되겠더라고요. 있어야 되겠는데, 이 부정은 아니야. 이거보다 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해야지. 응. 근데 그런 것이 없을까? 하고, 네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할 것인데 이건 아니야, 이 부족은. 그렇게 제가 속으로 간절히 이 부족보다는 좀 더 뭐예요? 합리적인 거. 진짜 내가 이것을 내가 의지한다. 왜?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이것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제가 찾은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은 찾기가 싫었어.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말고 그런 거 없을까?
또 하나님이 뭐 그런 것도 공포증도 제거해 주는 줄도 몰랐고. 야,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주로 운전하면서 이제 병원서는 막 바쁘니까 이런 그런 생각을 못 한. 이제 운전 중에 이제 하, 부적보다 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 네. 그게 하나님이 줬던 생각인 것 같아. 아시겠죠? 근데 하루는 어떤 환자가 찾아왔어요. 아, 이 편두통 환자인데, 예. 아, 그러니까 27살 난 편두통 환자인데, 예. 아, 어릴 때부터 편두통을 앓다가 최근에 와서는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뭐 맨날 병원에 댕겼는데 그리고 약도 맨날 먹고 했는데 다 안 들어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아, 그 저를 찾아가 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다 듣고 진찰을 다 해보니까, 이 편두통도 알레르기성으로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이제 면역력이 약화되면, 이제 그 약화되면 이 축농증이라는 병도 생기고,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코 속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동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동공이라는 게 뼈가 그 통기타처럼 이렇게 이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동공에 울려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감기가 들었다 그러면 안이 부어가지고 동공 구멍이 막혀요. 막히면 이제 무슨 소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코맹맹 소리. 이게 안 울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축농증이라 그러는데 축농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이 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또 예민해지니까. 이래서 이제 오는데 이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면역력만 강화시켜주면 깨끗이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제 27살짜리로서, 주유소에서 뭐 자동차 뭐 간단한 수리도 하고, 일해주면서 건근히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신이 딱 들더.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로 고쳐줄 수 있냐고. 그럼 고쳐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만약 딱 절디가 고쳐준다면 자기가 전 재산을 드리겠대. 그 전재산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3,800불이래. 한 380만 원 되는 거죠. 그 웬 3,800불이나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오토바이를 한 척 한 대 사고 싶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주겠대. 그래서 좋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면역력이 어떻게 해서 약해져.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맨날 먹는 게 뭐냐면 맨날 햄버거 먹어. 햄버거에다가 피자에다가 아이스크림에다가 맥주에다가 코카콜라. 뭐 이거요. 그러니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식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 처음에는 막 와, 어, 내 전 재산 준다 막 이랬던 친구가 얘기를 자꾸 하니까 듣기가 싫은 모양이야. 왜? 이 친구의 삶의 낙은 그런 거 먹는 낙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낙을 전부 뭐예요? 포기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 포기하기 싫으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가 다 끝났는데 좋아하기는커녕 자기는 다른 의사한테 가봐야 되겠대. 아,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서 좀 열받았죠. 내가 정말 성의껏 설명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참고 다시 앉으라고. 내가 다시 내가 설명하겠다. 오늘 치료비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3,800불 안 받는다. 너는 공짜다. 내 말만 듣고 열심히만 하면 놔주면 난 좋다. 그러니까 내가 내 진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너는 치료비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좀 진지해 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더 자세하게 또 했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마치고 나니까 역시나 일어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회사를 봐야 되겠대. 아이, 그랬더니 막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입에서 욕이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병신 같은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막 이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참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랬는데요. 그 순간이 참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네. 이 쓰레기 같은 놈. 그랬는데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쓰레기를 영어로 garbage라고 그래요. garbage. garbage. 네. 네. 저는 옛날에는 한국말 하기를 싫어해가지고 꿈도 영어로 꾼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한국엔 절대 안 나간다 이랬으면서 나는 미국 사람이다 이랬으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you garbage 탁 이제 이렇게 속으로 이제 garbage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귀에 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면 so are you 그래요. so are you가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garbage면 너도 garbage라고 그런 거.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뚜렷하게 들려. 저쪽 바로 저기 창문이 있는데. 그 제가 놀래가지고 창문 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제가 창문 쪽을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 친구도 저 창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이제 다시 고개를 돌려서 눈이 마주쳤어. 그런데요, 와,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 그 환자의 얼굴이 나야. 나야. 그쵸, 놀래가지고, 어디, 이게 나야. 나도 쓰레기라는 거죠. 나야 이게. 그 친구가 놀래가지고 의사가 갑자기 창문을 쳐다보더니 또 자기를 보고 놀래고 이게 이 친구도 섬찟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제가
나도 저 환자하고 꼭 같은 사람이라고? 어. 그건 왜 그렇지? 자, 이 환자는 그 다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영원히 낫지 못했을 거예요. 약만 찾아댕기고, 그렇죠. 아, 저 친구는 영원히 고통받겠구나. 근데 저는 왜 내가 저 친구하고 같이? 아, 생각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그 질문을 탁 던지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얘기해 준 거는 내가 돈도 안 받겠다 그러고 치료비도 안 받겠다 그러고 그렇게 성의껏 얘기해 준 것이 적어도 내 차원에서는 진실이야. 그렇게 해야만 나. 근데 얘는 이 환자는 그거를 뭐요? 믿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아, 나나 저 친구나 다를 것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다를 것이 없을까? 아, 바로 이 면이구나. 무엇인가 진리가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 그게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없다 그러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한다는 면에서는 그 친구나 나나 다를 것이 없구나. 아, 왜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지? 왜 하나님이 싫어? 싫기 때문에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싫기 때문에 진실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거는 비합리적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진리가 있다면은 내가 싫어도 진리가 진리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고통,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 환자처럼. 제가 얘기하는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 하고 그러면 낫는다는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 환자는 아 그래도 맥주가 좋고 그래도 햄버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거 안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 믿어주지를 않아 진실을.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도 쓰레기다라고 한 그 목소리가, 그게 혹시 하나님 목소리일까, 그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는 달라야 돼. 만약 진실이 존재한다면, 내가 현재 상황에서 그 진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진실은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출처는 하나님일 것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진리는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 진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있다 할 거고. 네. 유명한, 과학자들한테 물으면 또 없다 그럴 거고. 그럼 내 입맛대로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 줄 수 있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틀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뭐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는 없겠구나. 아, 이렇게 되니까 아주 막막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진리가 있는데도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런데요, 그때 딱 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래. 아, 그래서 내가 그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요. 아, 하나님이 있으면 있다고 가르쳐 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으면 안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래. 그러니까 네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면 일단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물어보래. 그래서 없으면 대답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안 가르쳐 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생일대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거예요. 자,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한번 물어보자. 대답 없으면 나는 끝이다.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탁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이상구 박사님,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시냐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아, 그러면 성경책이라도 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쓰레기통에 제가 못 집어넣었어요. 왜 못 집어넣을게? 암 걸릴까봐. 이게 보세요. 이게, 이게 두려움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질에는 그거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되는데, 그 쓰레기통에 혹시나. 그래가지고 그거 책장 위에 이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성경책 버리면 하나님이 상구 이놈 해가지고 안 걸리면 큰일 난다. 아, 그건 안 되겠어. 자, 그러고 있던 판에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생각 타니까 이게 성경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정말 일생일대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두 손을 정말 성의껏 두 손을 모으고 그 성경책 위에 탁 두 손을 모으고 뭐라 그랬게?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난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있다면 진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진리를 배우고 싶고 그것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꼭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당신의 책이면 이거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짤막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벌써 이럭저럭 하다가 저녁 한 7시 정도가 돼가지고 배도 고프고 직원들은 다 퇴근해버리고 또 집에서는 애들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30분 이내로 부탁합니다. 왜 너무 오래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 기다렸어요. 10분 지나도 소식은 없고, 20분 지나도 소식은 없고, 30분 지났어요. 아무 소식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없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 내 이 공포증은 어떡하지?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그러면서 약간 이제 미련을 가지고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몇 페이지를 폈어요. 뭐가 쓰여 있나 하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뭘 봤냐면, 창세기 9장.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향년 950세에 죽었더라. 저게 보이는 거예요. 저, 이거를, 노아가 950살에 죽었다고?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제가 지금 깜짝 놀란 이유를 제가 설명해야 돼.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 왜 그랬냐 하며 이 성경절을 제가 고3 때 한번 본 일이 있어. 고3 때.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래, 그때 본 거 아니야. 어떻게 보게 됐냐고 하면, 그때 이제 이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때는. 누구 집에 모여가지고. 주로 우리 집에 모여서 이제 공부 같이 했는데. 그래서 네 명이 아주 친해가지고, 그 뭐 한 놈은 서울 공대 간다, 뭐 이래가지고 다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얘들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새놈이. 네. 이틀째도 안 오고 3일째도 안 오고 난리가 났어. 집에서 막 어머니 찾아오고 그런데 학교에서도 모르겠고 엄마도 모르고 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갔나. 그런데 여러분. 한 2주 뒤에 이 새놈이 우리 집에 나타났어. 나타났는데요. 눈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고, 그 다음에 책가방은 어디 간지는 없고, 성경책을 탁 들고 새놈이 나타난 거요. 이 녀석들이 문선생한테 갔어. 통일교에 갔다. 그래서 통일교 광신도 어떻게 되버렸어. 그러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대요.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대. 그래서 근데 난 좀 섭섭하더라고요. 네 명이 같이 지냈는데, 저것들 세 명만 가고, 난 왕따 시킨 거야, 얘들이.
근데 왜 나는 왕따 시켰냐고 그랬더니 너는 따지기를 잘하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따져서 그렇잖아요. 뉴스타트도 얼렁뚱땅 뉴스타트가 맞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합리성을 찾아가지고 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는 성질상. 그 친구들 진리를 찾았대요. 뭐가 진리인데? 그랬더니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탁 성경책을 주는데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딱 펴는데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이게 진리라. 이렇게 노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950살에 죽었대네. 너희들 이걸 진리라고 믿어? 야, 너희들 미쳤구나. 야, 이게 무슨 진리야? 이건 수능털이야, 이거. 그러면서 성경책을 제가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그 성경책이야, 똑같은 성경책. 그건 제가 왜 놀랬게? 하고 놀랜 이유가 뭐게? 그 당시는 웃기지 마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하고 처박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30분 기다리다가 열어보는 순간, 왜 제가 놀랬냐면, 제 자신한테 놀랬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회장님이, 아, 변했다고. 나는 안 변할 것 같은데. 내가 변해 있어. 어떻게 변해 있게? 이걸 보면서, 이, 뭐, 이런 개소리가 있어.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내가 않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아니, 노아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950년을 진짜 살았는지, 너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지 마, 개소리. 이거, 이 입장과는, 굉장히 뭐요? 변해 있어 생각이. 그 순간 이 생각을 누가 변해? 아,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 존재 있다면 있는 걸 증명하라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구나. 그 내 생각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이걸 딱 이런 순간. 아유. 상구야, 노아가 진짜 950년을 살은 전설이지. 너는 모르잖아. 네. 요즘 우리 민주당은 좌파고, 국민의당은 뭐 하려고 그래요? 안철수는? 중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은 보수.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가난한 완전 좌파였단 말이야. 하나님 없다. 이거 탁 보는 순간, 이 좌파가, 지독한 좌파가, 뭐가 돼 있는 거요? 문재인이가 안철수가 돼가 있는 거야. 와, 이건 놀라운 일이야.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느 날인가는 이 노아가 950살을 진짜 살았을 가능성이,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설명하라 그러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전자 의학적 지식을. 보세요. 기본 여건이 더 지금보다 잘 갖춰져 있고, 뭐, 그 당시에 뭐 공기 오염도 없었을 것 같잖아요. 그 생명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면, 충분히. 뭐, 지금 요즘도 뭐, 옛날에는 뭐,
뭐 60이면 환갑이라고 막 오래 살았다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뭐 60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있구나. 있으니까 내 생각을 뭐예요? 이렇게 놀랍게 변화를 시켰지. 이야,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탁 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구나. 그 순간 공포증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져 버렸어. 예, 예. 그 순간 그 공포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마누라한테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애들한테도 신경질 내고 막 이랬던 생각이 쫙 들면서 그 과거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공포증의 과거 깨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 여보 아직도 병원에 있어? 그 전화를 딱 받으면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보, 너무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공포증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여보, 사랑해. 뭐, 사랑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 그 순간부터 공포증은 사라지고 제가 벤츠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로부터 제 인생은 변해버렸어요. 예. 예. 결국은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내 평생이 공포증 가지고 살겠구나. 어쩌다가 난 이렇게 운도 나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샥 지나가 버렸어. 응? 갑자기 하나님이 탁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유전자 확 켜져 버린 거예요. 응? 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그 저는 누구 말 듣고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직접 놀았다고요. 예. 네.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내 일생을 완전히 지배할 것 같았던 그 암 공포증. 완전히 과거가 돼서 과거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면서 그 과거는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을 냅시다. 여러분의 투병에서 정말 승리하시고 행복하시려면 여러분의 과거를 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아, 10년 전을 털고, 예. 네. 어릴 때 그 나빴던 과거도 털고, 예. 네. 어제도 털고, 예. 네. 오늘도 한 시간 전, 응? 털어야 돼. 이 과거를 털면서, 그 과거를 털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에요. 왜? 과거를 턴다는 것은 내 팔을 확 바꾸면 과거가 틀어져. 그렇죠? 예. 네. 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예. 네.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원문 성경에는 이 말이 한 200몇 번 나와요. 근데 한국말 성경 이거를 번역을 바로 잘 안 해 놨어요. 자, 보여 드리면 영어로 보여 드리면 자, 보세요.
and 그리고 it 이 사실 이런 일이 came 뭐야 came 왔다 이 말이에요. 왔다. 어떤 일이 다가왔다. 다가왔는데 뭐 하러 왔다? 뭐 하러 왔다? To pass. To pass란 말은 pass는 뭐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든지 다가오는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이다. 지나가기 위하여. 예. 네.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성경에 몇 번이나 이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지나갈 만합니다. 몇 번 나올까? 자, 와, 몇 번 나온다고요? 456번 나와. 근데 한국, 여러분, 한국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 일이 지나가기 위해서 왔다고 번역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보세요. 전부, 보세요. came to pass. came to pass. 456번. 예. 네.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온다. 예. 네. 그러면 그 중에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내 몸의 암도, 내 우울증도, 내 공포증도, 내 당뇨병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그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 다 지나가서 안 갔어요?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 지나갔어요. 이거 누가 지나가게 해줄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해줍니다. 안 지나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악령이 시킨 대로 자꾸 그 과거를 자꾸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야. 왜? 나는 과거에 이랬고 나는 오늘도 이랬고 어제도 이랬고 이러면 나는 이제 가만 없어. 이거를 다 못 가게 과거가. 하나님은 털어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뉴스타트의 생활은 부정적인 과거를 털어버려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갑자기 신경질이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 이거야. 만약 그런 내가 갑자기 부정적인 실수를 했고, 안 해야 될 말을 했고, 남에게 또 상처를 줬고,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 놔버려! 가! 너는 가! 가! 그래서 그걸 기도해.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거 붙잡고, 왜 그랬다? 나 왜? 그걸 그랬으면, 그거 안 그랬으면 그게 이렇게 되면 됐잖아. 그 무슨 짓을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지. 아시겠죠? 아, 실수했구나. 아, 긍정적으로 다시 생각하자. 예. 네. 이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왜 그때 그 정도 일 가지고 그렇게 짜증을 냈던가. 아, 역시 하나님께 부탁했더니 뭐예요? 그 일도 역시 지나가기 위하여 왔구나.
It came to pass. 예. 지나가기. 아,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지나가지 않게? 하나님은 한번 나를 찾아오면 절대로 지나가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세상 일들은 다 지나가요.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딱 만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시겠죠? 영원히.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거, 짜증나는 거, 걱정되는 거, 두려운 거 그거를 다 과거 지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지나가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후!